한창 준기 다 제로 지각 방정 만둔정 천창이 준이라는 건 높게 일어난 거예요. 준기 높게 일어나면 이마의 양옆인 천창이 그득하게 살이 붙어서 높게 일어나면 다 제로 재와 록이 많다. 재물이 많고 그 벼슬 또한 높다. 지각이 방정 지각이 모나고 그득하고 방이라는 건 그득하고 모난 거예요. 그득하고 모난 모양이면 만둔전이에요. 이 도대체 이 둔이라는 게 뭐냐? 이게 머리 열자에 빗자마 이 둔자는 그 옛날 보면 이저 이렇게 해서 이게 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요. 맹자에도 보면 나오고 뭐 오십무에 논이 있을 뭐 밭이 있으면 거기다 뭘 심어서 노인들을 뭐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손자에도 나오고 옛날에 나오는데 이 무라고 하는 단위가 대략 한 200평쯤 되는 땅입니다 지금. 응? 200평쯤 돼. 그러니까 200평쯤 되는데 이 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백무를 일둔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럼 얼마나 되나? 2만 평이니까. 뭐, 이제, 그런 단위가 있고, 고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한 2만 평쯤 되는 거지. 1두는. 그런데, 2만 평쯤 되는 땅인데, 만 분이니까 한 200, 어떻게 되나, 이거 다. 이 중국놈들은 옛날에 땅이 넓어서 이게 무지무지하게 땅을 가지고 가졌다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만큼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자불합. 이런 것들이 결함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 해당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삼재자 애구이천, 욕활이원, 명왈 유 천자 귀. 이 삼재는 지금 육부 삼재 삼정 그러잖아요. 삼재 중에서 이마는 천 하늘로 보는데 넓고 또한 이마가 둥그스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것을 말하기를 소위 그 하늘이 귀하게 생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겨야만이. 그 다음에 3대 중에서 비위인 욕정이제 명왈 유인자수. 이 3대 중에서 코를 지금 인, 천인지지요. 사람으로 보는데, 인간 세계로 보는데, 이것은 정이라는 건 바른 거죠. 옆으로 삐뚤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르게 내려오고 또한 재라는 건 가지런해야 돼요.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엔 청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소재라고 그랬어요. 소재한다고. 네?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른바 그것을 인자수. 인자가 그 부분이 오래 살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응?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해의 지, 욕방이 활, 명왈 유 지자고. 해라는 건 아래턱입니다. 아래턱은 땅으로 보는데, 3대에서 지인데, 어떻게 되느냐? 모나하고, 그득하고, 모나하고 또한 넓어야 된다. 그래야만 소위 말하기를 지자고. 그 턱이 잘생겨서 이 사람이 부자로 살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정자, 발제 지 인당 우이 상정. 주초 그랬죠? 자, 산근, 지, 준도, 우이, 중정, 주중. 자, 인중지, 지각, 우이, 하정, 주말. 자, 발제, 지, 미, 우이, 상정. 미지, 준도, 우이, 중정. 준지, 지각, 우이, 하정. 자, 우선 부이니까 한번 지금 말씀을 들어보지요. 여기서.
삼성자 발제의 지인당 우이상승이라고 그랬죠. 머리털이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겹치는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을 제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 사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이걸 발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제로부터 인당에 해당되는 부분, 인당까지가 삼장이다. 그리고 이 옆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로 초년을 본다. 초년은 지금 어디죠? 10? 몇 세부터? 15세부터. 또 17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인당이 28세니까 15세부터 28세까지를 보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자산근지 준도의 중정이야. 요 인당에 붙어있는 산근에서부터 준도, 코끝까지를 예? 중정으로 본다 이 말. 이 부분. 예? 그래서 주로 중년을 주관한다. 그 다음에 인중지 지각의 하정이야. 요 밑에 요 코 밑에 인중으로부터 시작해서 턱 이렇게 했는데 지각 이 부분의 끝이죠. 이 부분을 하정이라고 해서 말년을 주관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발자발제지 미위 상정 발제로부터 눈썹까지를 상정으로 보고 그 말이죠? 이제 여벌 그래요. 아까 가운데 중앙을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미진신두의 중정 눈썹에서부터 준두 끝 요 일직선까지를 중정으로 본다. 그 다음에 준지치각의 하정이야. 준두로부터 지각 이 부분까지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하정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놓고 결왈 어느 비결에 이르기를 상정장 노길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노자를 이 어릴 소자 적을 소자로 바꾸세요. 이게 오자예요. 옛날에 이게 다 붓으로 쓸 필사본들을 썼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판본을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상정이 길면 소길창이야.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길하고 창성하다. 그 다음에 중정장, 중정이 길면 근군왕, 가까이에서 군왕을 모시게 된다. 하정이 길면 거기 소자를 늙을 노자로 바꾸세요. 예? 거기 소자. 예, 노년에 들상하다. 삼정 평등 부귀 영현. 삼정 불균 고요 빈천. 그래서 이 삼정이 평등하다면 부귀 영화가 현달하지만 이 삼정이 균형이 안 맞아. 턱이 없대든가 이마가 없대든가 그러면 외롭고 요절하고 피나고 천한 사람. 그래서 시로서 이러건데 면상 삼정 자세관 액고 수득 이문관 삼정이 평등한지를 자세히 살펴라. 이마가 높다면 반드시 그 귀문이 귓구멍이 넓어야 된다. 학당 삼부 개 감족 학당은 삼부인데 감족 뛰어나고 족한다면 공유 문장 공불관 어찌 문장이 없을 것이며 관직에 나가지 없다고 관직이 없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자 마의상법 22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6부 3제 3정까지 했죠. 이번 시간에 사학당 학당이라는 것은 학문에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아무리 그놈이 머리가 좋고 날고기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죠. 학당은 8학당, 4학당 이렇게 나누는데 보십시다. 1월 안, 우이,
관악당, 안요, 장이청, 주, 관직, 지휘. 이러한 한 가지를 우선 첫 번째로 눈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우이 관악당, 그것을 관악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눈이 관악당, 관악당입니다. 그래서 안요, 장이청, 눈은 길고 깨끗해야 돼. 맑아야 돼. 이 청이라는 건 아주 맑고 깨끗한 거예요. 주 관직지휘야. 그래서 이 눈은 관악당이기 때문에 주로 관직지휘의 관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 사악당 전체가 사실은 거의 관직과 관계가 있고, 고대에는 학문이라고 하는 건 관직에 나가는 거니까. 공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유학문이면 취직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직에 나가야 된다. 학문을 했으면 취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학문은 바로 관직과 해당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왈 액 우이 녹학당, 액활 이장 주 관수. 두 번째로는 이 말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녹학당이라고 한다. 액활 이장. 이마가 활이라는 건 넓은 거죠. 널찍하고, 장이라고 하는 건 긴 거예요. 넓고 긴 거죠. 아주 액착, 좁고 붙은 게 아닌. 그러면 주 관수. 그 관직의 수명이니까 그 관직이 오래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삼할 당문 양치 우이 내학당 요 주정 이밀 주 충신 교경. 아, 세 번째로는 당문 양치를 얘기하는데, 당문 양치라는 건 앞부분에 운이 두 개, 앞부분에 운이 두 개. 예, 문치라고 그래요. 대문처럼 양쪽이 있으니까 앞에 앞니 두 개. 우이 내학당, 이것을 내학당이라고 그래요. 왜? 입속에 있기 때문에 내학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라오는 건 두루 이 말이에요. 두루. 어? 그 입술과 그 안에 있는 치아들이 그 딱 두 개만 좋고 나머지는 다 형편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두루, 이빨이 다 두루. 정이 단정하고 빽빽해야 된다. 그렇다면 주 충신효경에 주로 사람이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고 효가 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거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거고, 효라고 하는 건 부형, 어버이와 나이 든 사람을 한테 그 효도하는 것을 효라고 그러죠. 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은 국가에 대해서 그 충심을 가지고 있는 것. 신이라고 하는 건 법관의 신의가 있는 것. 예? 보통 이게 충심, 효경, 이게 같은 말이 아니고 다 대상이 다른 거예요. 충은 국가 군주한테, 신은 옆으로 신의가 있을 것. 예? 효는 부형한테 하는 행동이 공경스러운 것. 경이라고 하는 건 부형이 아닌 윗사람한테 공경스럽게 하는 것.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소결 이소 주 다광망. 주로 소라고 하는 건 이빨이 쬐끔쬐끔하다 이 말이에요. 앞에 문치가 이 가끔 텔레비 같은 나온 화루개들을 보면 이빨이 OEC처럼 가지런하잖아요. 에? 이걸 좋다고 하는데 그게 참 한심한 거지요. 그것들이 무슨 여기 충신 효경이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지랄하고 어디 시집 좋은 집안에 시집 갔다가 털고 나오고 충신 효경을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이가 아주 작고 그 다음에 거칠어 드물어 듬성듬성 떡떡떡떡 벌어지고. 그렇다면은 주로 광망이에요. 광망. 광이라는 건 미칠 광자고 망이라는 건 망언을 많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올바르지 않고 미친놈 같은 거지다. 그 다음에 사왈 이문지전 우이 외학당.
요 이전 풍만 광염 주 총명 약 혼침 우로지냐. 이문지전 이 귀 앞에 귀 앞부분에 이 부분이에요. 이문지전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외학당이에요. 명국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귀도 이게 학당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도 귀가 잘 생기면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귀가 금목개화로 뒤로 발랑 뒤집어지고 그러면 이건 없지. 공부하기 어렵죠. 그래서 귀 앞은 풍만 광륜해야 된다. 풍만이라고 하는 건 풍은 넓, 뭡니까? 넉넉하고 많은 그득한 거죠. 살이, 살빚음이 풍부하고 그득하고 광륜, 빛이 나고 윤택해야 돼. 그렇다면 주 총명해. 주로 그 사람이 총명해. 그런데 약혼침하면 그 부분이 뭐가 어둡고 움푹푹 파여져 있다면 우로지이냐. 우라고 하는 건 어리석을 웃자고 노라는 건 노둔한 거예요. 미련이에요. 어리석다는 거는 남한테 잘 속는 거고 여기서 미련 노둔하다고 하는 건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안 들므로 해가지고 놓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그걸 노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8학당. 제1고명부학당. 두원혹유이골앙. 첫 번째는 고명부학당이라고 부르는데, 머리가 둥글거나, 둥글고, 머리가 둥글고, 또는 유이골앙. 머리에 소순뼈가 있으면 좋다 이 말이죠. 예? 임하고 머리고 소순뼈. 그런데 한쪽만 솟고 한쪽은 없으면 안 되지. 이쪽만 솟고 이쪽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양쪽 다 솟아야 되는 거죠. 균형이 맞게 솟아야 돼요. 예? 그래서 머리에 있는 소순뼈는 나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앙이라는 건 뭡니까? 높이 들을 앙자니까 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2고광부학당. 두 번째는 고광부학당이라고 그러는데 액각 명륜 골기방. 액각. 이마에 있는 그 각뿔이 뭐예요? 뼈가. 일각, 월각. 눈썹 위에 세로로 쭉쭉 올라간 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보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명륜 골기방. 그 밝고 윤택하며 뼈가 기 일어나야 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된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선. 그 다음에 제3광대부학당. 인당평명무훈상. 세 번째는 광대부학당이라고 그러는데 인당으로서 인당이 평평하고 밝고 무흔상 상처나 흉터가 없어야 된다. 왜 밝고 평평합니까? 주름이나 뭐 찌그러지고 움푹 들어가고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평이라는 건 평평하다는 뜻도 있지만 넓다 이 말이에요. 평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이야. 평평한 들이라고 그래서 쬐끔한 데 판판한 데 놓고서 평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넓은 걸 평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된다. 제사 명수부학당 안광흑다인은장. 네 번째는 명수부학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눈이죠. 안광 눈이 아주 빛이 있어야 되고 흑다 눈동자가 검어야 돼요. 검은 게 커야 돼요. 많아야 돼요. 눈동자가 조그맣고 흰자에만 잔뜩 있으면 사람이 못 쓴다고 흉하고 사람을 해한다고 그 먼저 나왔었지요. 그리고 은장. 눈빛이 은은하게 숨어 있어야 돼요.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은 아주 좋지 않은 거죠. 흉사할 수가 있어요. 번쩍번쩍 눈빛을. 그러니까 그 깡패 건달들이 눈에 힘주고 잔뜩 다니는 사람들이 흉사하는 수가 많은 거죠. 맞아 죽고 찔려 죽고. 일반인들 가운데도 어려서부터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번쩍번쩍 하고 다니면 교통사고로 죽는 수가 많아요. 교통사고나 어떤 악사하는 수가. 그래서 그런 건 그 아주 주의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맨 테레비고 영화고 조폭 그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걸 자꾸 흉내 내면은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아주 인상을 쓰고 뜨고 그래서 그 노광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아주 이게 국가적으로 소치하는 거죠. 맨 그 조폭 영화 그다음에 TV 프로 이런 데서 애들한테 그런 것만 하니 이게 큰일이에요. 연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5 총명부 합당 이유윤곽 홍백황 다섯 번째는 총명부 합당인데 이제 총명한 것과 관계가 있지요. 귀에는 그 윤곽이 귀 바퀴가 있어야 되고 그 귀가 홍색이나 백색이나 노란색으로 황색으로 윤택해야 된다는 말이죠. 윤기가 있어야 돼요. 거칠었고 귀가 우선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잔뜩 연기 낀 듯하고 안개 낀 듯하고 뭐 잔뜩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의 운도 없지만 학문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6 충신부합당 여섯 번째는 충신부합당이라고 하는데 치제 주밀 백여상 치아가 가지런한 거죠. 뭐 괴하라고 그래서 소위 그 뭡니까 송곳니가 뾰족하고 송곳니 옆에 있는 것들이 조금조금하게 뾰족뾰족뾰족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충과 신을 위주로 한다는 데는 치아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치아가 뾰족뾰족하고 끝이 그러면은 또는 아래에 있는 아랫니 중에 그 송곳니가 약간 길어서 얼핏 보면 그 무슨 돼지 멧돼지처럼 약간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을 아주 간교하게 해치게 되지요. 술수로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제가 그 전에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때 잡지계에 굉장하던 사람인데, 나이 먹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았어요, 제가. 하마터면 당할 뻔했죠, 저도. 그러니까 충신이 없어요. 충신과 신의가 없는 거죠. 주밀. 그 치아 전체가 빽빽해야 돼요. 듬성듬성 만든다는 거죠. 백여상, 그리고 희기가 눈처럼 비면, 서리처럼 비면 좋다.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치아가 크게 해서 반짝반짝하면 화류계거든요. 은색을 띠면. 근데 남자는 치아가 크게 해서 반짝반짝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얗고 반짝반짝 은색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요즘 표백제 뭐 이런 거 치약 있어서 닦아가지고는 희기만 희지 절대 그 은색으로 서리빨처럼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치아가 그 서리처럼 희고 그렇다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잔인해요. 분명한 거죠. 인정머리가 좀 없어요. 고위 관리가 되고 높이 올라가려면 인정머리가 없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놈 죽이고 막. 그 다음에 제7 광덕부합당 일곱 번째는 광덕부합당이라고 그러는데 설장 지준홍 문자로 고치세요. 이 문 그 밑에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고치시라고 옛날에 다 붓으로 쓰면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다 이렇게 됩니다. 혀가 길어서 지준이야. 네? 혀가 준두에 달하고 홍색이고 빨갛단 말이죠. 그리고 문양이 길게 있어야 돼요. 혀에 세로로 길게 주름이 있으면 깊게 길게 주름이 있으면 좋습니다. 혀가 쭉 빼서 준두에 닿으면 이게 1급이에요. 대단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 다음에 제8 반순부 학당인데 여기서 이 대중 밑에 이 만윤자가 있는 거는 대나무가 맞으니까 성 끝이니까 이건 이거와 같은 자예요. 죽순할 때 쓰는 대나무순. 그래서 반순부 학당 대나무니까 대나무가 올라올 때 어때요? 뾰족하게 끝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얼굴에서 끝이 뾰족한 게 뭐 있어? 눈썹이지.
눈썹. 그래서 눈썹이 횡문, 중절, 만, 합상. 횡문. 옆으로 길게 나가야 되는 거죠. 눈썹이 길게. 눈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횡으로. 중절. 중간에 절이라는 건 마디가 있다는 얘기인데, 눈썹이 길게 나가는데 중간에 울퉁, 불퉁,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이라는 건 마디가 있어서 굽혀지는 걸 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네? 눈썹이 그렇게 절. 그래서 만 또한 굽힌 거거든요. 구부러진 거야. 그래서 절만이에요. 그 가운데서 절만 쭉 나가서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냥 끝으로만 이렇게 쫙 올라가고 말면 이거 큰일 나죠. 그 기세가 너무 강해서 어디 가서 잘못하면 뼈까지 미는 골까지 쏟았다 그러면 그 악사하는 수가 있다고. 그리고 합상이라는 건 그 두 눈썹이 모두 다 쌍이니까 그 격에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